키워드로 전해드리는 동서발전 소식 키워드 뉴스입니다. 먼저 2023 그린 수소 키워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그린 수소 파워투가스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우리 동서발전과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최신 그린 수소 기술과 안전 법규 등 산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심포지엄은 그린 수소 글로벌 동향, 수소 기술 표준화, 수소 터빈 기술 개발, 동해 수소 산업 마스터 플랜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체험형 탄소 중립 교육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동서발전이 식목일을 맞아 울산 지역 182개 어린이집과 250가구에 공기정화 식물키트 2,000개를 전달했습니다. 공기정화 식물키트는 폐플라스틱 병뚜껑을 활용해 만든 화분과 식물 씨앗 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김영문 사장은 아이들이 체험형 탄소중립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환경보호, 자원순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밑반찬 지원 키워드 소식입니다. 우리 동서발전은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엄마손 밑반찬 나눔 사업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엄마손 밑반찬 나눔 사업은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밑반찬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업인데요. 우리 동서발전은 올해 2,500만 원을 지원해 취약계층 120가구에 밑반찬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사업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발전본부 소식입니다. 당진발전본부는 혁신 가속화를 위한 에너지 체인저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에너지 체인저는 급변하는 에너지 산업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2022년부터 운영된 혁신 조직인데요. 이번 발대식에서는 에너지 체인저로 선발된 20명의 직원이 혁신활동 계획과 목표를 토론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어서 울산발전본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발전본부는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시네마인 달동 작은 영화관 사업 후원물품 200여만 원어치를 전달했습니다. 후원물품은 울산발전본부 직원들이 바자회 기금과 기부를 해 마련했습니다. 시네마인 달동 작은 영화관은 울산 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추억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복지문화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동해발전본부 소식입니다. 동해발전본부는 협력사 직원들과 함께 밀폐공간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구조훈련은 저탄장 내 질식으로 인한 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해 재해자 발견, 상황 전파, 응급처치 등 절차를 숙지하고 신속하게 재해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숙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산발전본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산발전본부에서 발전소에서 온 꿈꾸는 책방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눔 문화 실천과 독서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직원들이 680권의 책을 기부했습니다. 이 책들은 사랑의 징검다리 봉사단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과 국군 장병들에게 전달됐습니다.